그다음에 선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에서 제가 12가지 방법을 처음에 이야기했었잖아요. 요거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12가지 제목만 읽어보자면 첫 번째 결심하기, 두 번째 관찰과 기록, 세 번째 표현적 글쓰기, 네 번째 자기 노출, 내지는 자기 개방, 이건 같은 말이에요. 다섯 번째 주장 훈련, 내지는 자기 주장, 자기 표현, 같은 말이에요. 여섯 번째 감사 훈련, 일곱 번째 자비 명상, 여덟 번째 마음 챙김 명상, 내지는 호흡 명상, 아홉 번째 마음 공부, 열 번째 심리 상담, 심리 치료, 정신 치료, 열한 번째 자서전 쓰기, 열두 번째 대중 강연 또는 공개 강연하기인데, 이거를 뭐 한꺼번에 다 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자기가 아, 이거 나한테 잘 맞겠다 선택해서 하면 그게 도움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제 따나는 그래도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수월한 순서대로 쓴다고 번호를 매겨본 거예요. 그런데 수월한 게 아니라 제일 1번 결심하기, 이건 무조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결심하기 안 하고는 변화 안 일어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이거 시작해야 그 다음부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고 났으면 제일 첫 발을 떼는 게 가장 수월한 게 관찰과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표현적 글쓰기도 뒤에 보면 이거 엄청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적 글쓰기도 해볼만 하고, 그 다음 자기 노출, 이거 필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자기 노출 해야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조금 문제인데, 주장 훈련, 감사 훈련, 자비 명상, 마음 챙김 명상, 마음 공부, 심리 상담, 자서전 쓰기, 대중 강연. 요건 이제 본인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자, 넘어가면서 간단하게만 제가 쓰인 것만 읽고 부연 설명을 안 하는 식으로 할게요. 자, 결심하기와 관련해서는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조현병이나 조울증 자체가 내 인생을 결정짓진 않아요. 병이 낫거나 안 낫거나가 조현병이나 조울증 자체에 달려있지 않아요. 조현병에 걸렸다고, 조울증에 걸렸다고 내 인생이 망가지거나 이대로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병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내가 나의 선택과 나의 노력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는 것이고, 어찌됐건 조현병이 있거나 조울증이 있거나 간에 내 삶은 나한테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으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선택해야 된다. 그건 병하고 관계없다. 나 자신에게 달렸다. 그 이야기예요. 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관찰하고 기록하기. 읽기만 할게요. 첫 번째, 관심을 갖고 관찰하셔야 돼요. 먼저 관찰하기가 필요해요. 관찰한다는 것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애를 관찰한다는 게 겉으로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애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이것도 관찰의 일종이에요. 관찰하고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요. 당사자도 자기 자신을 관찰해야 돼요. 그 자기가 자기를 경청해야 돼요. 자기 속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 경청해야 되고, 자기 환청 경청해야 돼요. 환청 경청 안 하고 환청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맞게 대처 방법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보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직시하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지 되죠.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되죠. 이 과정이 생략되면 문제는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답 해결책 내놓겠다고 하기 때문에 맨날 헛방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출발점은 항상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 부모님 같으면 내 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당사자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게 출발점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고 하면 관찰하기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경청하기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관찰하고 경청하십시오 했더니 무엇을 관찰하고 무엇을 경청할 것이냐 하는 건데, 상당수 부모님들이 증상만 관찰한다는 거예요. 약 먹고 있나 약 안 먹고 있나 그것만 관찰한다는 거예요. 상당수 당사자도 자기 증상만 관찰하려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증상을 삶의 중심에 두지 마라. 증상을 옆으로 비켜나게 하고 삶의 중심은 항상
확고한 인생 목표 또는 확고한 신앙, 뭐든 삶의 중심에는 보다 더 가치로운 게 삶의 중심에 있어야지. 증상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 맨날 증상을 어떻게 없앨 거냐, 이게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하라 했을 때 제일 주의깊게 관찰해야 되는 건 증상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부모님들이 관찰하라, 경청하라 하면 부모님들은 내 애를 파악을 하려 해야 된다. 내 애가 전체적으로 어떤 애인지 지를 볼라 해야지, 지의 증상만 볼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당사자도 자기 자신을 전체적으로 볼라 해야 되지, 자기의 증상만 볼라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 아무튼 그래, 출발점은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것이고, 꼭 관찰했으면 그 다음에 중간에 알아차릴 수밖에 없고, 자꾸 관찰하다 보면 알아차릴 수밖에 없어요. 알아차리면 일단 머물러 주셔야 돼요. 잠시는. 자기가 속이 상하면 속이 상한 걸 당사자들 경우에 그대로 느껴야 돼요. 불안하면 불안한 거에 머물러야 돼요. 화들짝 놀라서 도망다니지 말고 그대로 그 불안을 참고 견디면서 내가 불안을 그대로 느껴야지 돼요. 화가 나면 화가 난 마음을 거기 휘둘려서 소리 지르고 하지 말고 그 화를 내가 그대로 내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머무를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애가 막 화를 내면 그 순간에 머물러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빨리 이 상황을 종료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소리를 지금 지가 소리를 시끄러 지를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지가 스스로 숙질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돼요. 지가 울면 우는 대로 가만히 방해하지 않고 내버려 둬서 시끄러 둘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지가 불안해하면 불안해하는 대로 옆에서 지켜보기 안타깝지만 저게 견딜만 하겠다 싶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순간에 머물러 주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황이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것, 소감 나눠주시는 것. 참 많이 힘들었겠다. 참 견뎌내느라고 수고했다, 애썼다. 네가 그렇게 네 마음의 슬픔이 있는지 내가 몰랐다. 이렇게 이제 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순간, 그러니까 잘 관심을 갖고 관찰하시고 어떤 현상인가가 일어나면 그 순간에 머물러 주시고, 이건 마찬가지로 즐겁고 기쁠 때에는 그 순간에도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애가 막 좋아하면 나도 같이 좋아하든지, 아니면 그 좋아하는 거를 나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지 좋아하는 걸 방해하지 말아야지 돼요. 실컷 좋아하게끔 해줘야지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순간이 있으면 그걸 알아차리고 그 경험을 최대한 경험해보는 거죠. 머무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 또는 소감 나누기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기록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록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항상 메모장이 있든 노트가 있든, 이거는 글로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모장이나 노트에, 아니면 스마트폰 입력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아니면 컴퓨터로 입력하는 거 좀 컴퓨터에, 늘 기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을 하셔야 돼요. 기록 안 하면 우리가 꿈꾼 거 잊어버리는 거 똑같아요. 꿈꾸고 나면 다음날 일어나면 처음엔 생생한데 며칠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것처럼 지금 이게 쟤한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일인데, 내가 애를 이해하고 포착했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기록해두면 이후에 안 잊어버릴 수 있는데, 기록 안 해두면 잘못하면 애한테 무척 중요한 일이었는데 애의 특성을 내가 지나버리거든요. 당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게 무척 중요한 점을 발견했는데 기록 안 해두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록하셔야 됩니다. 기록했으면 단지 기록으로 끝나느냐, 중요한 점들은 암기하셔야 돼요. 기억하기.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하실 때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 애한테, 아, 내 애가 이럴 때 내 애는 기뻐하는구나, 내 애는 이럴 때 힘들어하는구나, 내 애는 힘들 때 이런 행동을 보이는구나. 아무튼 이런 게 중요한 정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점수만 100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애를 잘 낳게 하고 지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도와주려면 애의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내가 잘 기억해야 되죠. 암기하셔야지 돼요.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당사자도 본인의 그런 중요한 점들 기록해, 아, 나한테 이런 점이 있었구나, 내가 이럴 때 힘들어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촉발 자극은 이거구나, 그리고 다 했으면 자기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암기하고 기억해야지 돼요. 자, 그래서 노트가 필요하고 중요한 점을 기록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해서는 참고로 일본 홋카이도의 베데레 집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당사자 연구라고 하는 걸 해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고 기록하게 하고 이거를 매일처럼 발표하게 해야 돼요. 하게 해요. 거기에서는
매일처럼 회의가 몇 시간씩 매일처럼 회의를 해요. 회의라고 하는데 일종의 집단 상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록했는 거를 가지고 자기가 발표하도록 하는 이걸 돌아가면서 다 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회의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가 기록했는 걸 가지고 남 앞에서 발표하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매일처럼 그거를 서로 간에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문가가 뭐라고 말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나아가서 진단명까지도 전문가가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붙이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자신이 자기가 가진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스스로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관찰과 기록 그리고 그걸 남들 앞에서 발표하고 남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이 절차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진단명도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이런 진단명은 거기에서 별 의미 없다 이렇게 하죠. 거기에서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진단을 내려보도록,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가장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도록끔 격려를 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누군가가 그걸 못하게 막으면 소리 지르고 화내는 병, 이렇게 자기 병명을 짓는다는 거예요. 또는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조금 나무라거나 하면은 갑자기 기분이 다운돼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병, 이렇게 자기 병을 그렇게 진단명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점은 베델의 집에서는 당사자 연구라는 이름으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남 앞에서 발표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연구자들이,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걸 분석하고 그래서 남들 앞에 발표하고 남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또 새로 이론을 수정하고 또 새롭게 관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학자들이 연구해 나가는 방법인데, 학자들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학자, 연구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걸 남들 앞에 발표하고 남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고 새롭게 관찰하고 기록하고 발표하고 또 남의 의견 들어보고 이걸 당사자 연구라거든요. 그래 이게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베델의 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관찰하고 기록하기라고 하는 게, 그리고 나아가서 이거를 남들한테 털어놓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표현적 글쓰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제임스 페니 베이커라는 사람이 처음에 내놓은 방법인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에 대해서 최근에 보니까 국내에서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페니 베이커와 존 에반스가 쓴 책인데 이봉희라는 분이 국내에서 번역했고 표현적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엑스북스라는 곳에서 나와 있는 책이니까 이 표현적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 사서 읽어보시고 여기 쓰인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최소 4일간 매일 15분간 빠른 속도로 머리에 떠오르는 그대로 글을 쓰는 것, 이게 표현적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검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이 튀어나오면 욕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욕이 튀어나오거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심해 막 계속 쓰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나오는 그대로 빠른 속도로 써라. 자, 그래서 표현적 글쓰기 방법의 지시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컴퓨터로 해도 되고, 자기 일기장에 해도 되고, 종이 꺼내놓고 해도 되고, 페니 베이커가 참가자들에게 주었던 다음과 같은 지시를 따라하기 바란다. 자, 앞으로 4일 동안 당신이 평생 가장 심하게 체험했던 외상을 주제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글로 쓰기 바랍니다. 글을 쓰면서 당신의 아주 깊은 감정과 생각들을 진정으로 풀어놓고 탐색해 보기 바랍니다. 주제를 부모, 애인, 친구, 친척과의 관계, 과거, 현재, 미래 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지금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것으로 국한시켜도 좋습니다. 또는 장문 기간 내내 똑같은 주제나 경험에 관해서 써도 좋고, 매일 다른 외상에 관해서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 기간으로 4일을 꾸준히 써라 하는 거예요. 듬성듬성 쓰지 말고 4일 연속해서 계속 한번 써봐라. 하루의 시간을 많이 안 내도 한 15분 정도 시간 내서 집중적으로 딱 앉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딴짓 안 하고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내 손은 거의 자동이다시피 그대로 계속 쓰라는 거예요. 요게 또는 컴퓨터 타이핑하면 자동이다시피 검열하지 말고 계속 떠오르는 대로 그대로 뭔 소리가 튀어나오더라도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현적 글쓰기인데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4일만 연속해보면 스스로가 효과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안다. 자, 그래. 표현적 글쓰기가 효과적인 이유는 처음에 연구자들은 페니 베이커 등은 외상에 대해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표현적인 일기를 쓰면 유익한 이유가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때문이라고 믿었다 하는 것이죠. 쓰는 행위가 우리의 감정을 분출시키고 들어줌으로써, 풀어줌으로써 외상을 둘러싼 억압을 극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현재 전반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글 쓰는 과정의 특성 자체가 결정적인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글을 쓰는 행위는 우리가 외상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도와준다. 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또한 글을 씀으로써 외상 속에서 의미를 찾으면 의미를 찾으려고 찾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쓰라는 거잖아요. 저절로 찾아진다는 거예요. 외상 속에서 의미를 찾으면 외상과 관련되어 방해가 되는 생각을 하는 빈도나 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주제든지 간에 그 주제와 관련해서 표현적 글쓰기를 하면 그 주제로 인해서 그것이 자신을 방해하는, 달리 말하면 침습적 반추, 오늘 우리가 했던 이야기, 침습적 반추가 일어나는 빈도와 강도가 줄어든다. 이 이야기예요. 요게. 그 표현적 글쓰기가 간단하지만 매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노출, 자기 개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누누이 말했었죠. 짧게만 이야기할 자기 공개하기. 첫 번째. 그래서 말하기, 표현하기. 자, 그래서 진실성, 진정성, 진솔성이 필요하다. 기록물을 바탕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상담받으러 오실 때 빈손으로 물론 오셔도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빈손으로 오셔서 상담받으셔도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상담받으실 때 뭔가 제가 앞에서 관찰하고 기록하라 했잖아요. 자신이 관찰하고 기록했는 것을 들고 와서 상담을 받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가족분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이건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이렇게 제가 관찰하고 기록하라 했잖아요. 우리 베델의 집에서는 이렇게 관찰하고 기록하면 다들 그룹으로 남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남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 자체로도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있지만 표현적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표현적 글쓰기 자체로 글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변화를 가져오지만 나아가서 더 변화를 크게 촉진시키려고 하게 되면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것이 남한테 그 내가 관찰하고 기록했는 것을 가지고 내 속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공개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공개를 했으면 타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참고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공개를 하는 대상이 한 명인 것보다는 두 명인 게 좋고 두 명보다는 세 명이 좋고 다다익선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문가에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그래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상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내가 내 생각을 새로 수정하고 또 새롭게 관찰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주장 훈련 하는 건 자기 주장 자기 표현. 자, 우리 당사자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해 비주장성 문제
착한 건 좋은데 착하다는 게 비주장성이라는 게 자기 주장을 못한다. 비주장적 성격 특성이 문제인데 따라서 우리 당사자들이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주장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주장한다는 건 내 주장대로만은 안 돼요. 내 뜻대로만 안 되는 게 세상살이기 때문에 주장도 하고 상대방하고 타협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비주장적이라고 하는 건 늘 이야기 회피적인 거. 비주장적.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 막 소리 지른다든지. 이런 것들 비주장적인 거예요. 주장적이라고 하는 건 자기 표현적이다. 자기 할 말을 따박따박 하는 거다. 그 욕구 충족적이다. 결국 내가 내 표현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 아빠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그럼 아빠가 바꿔서 나를 그럼 네가 어떻게 대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대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아빠가 나를 그렇게 대해주도록 만드는 것. 이게 욕구 충족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플러스 적절한 선에서 나는 내 주장이 있고 상대는 상대의 주장이 있으니까 타협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이야기죠. 자, 그리고 주장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 훈련. 감사 훈련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감사 일기예요. 감사 일기는 말이 좋아 일기라고 하지 간단간단하게 메모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감사 일기 할 때 예를 들어 감사 일기 쓸 때 다섯 개만 찾아본다. 10개만 찾아본다.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5분간 감사일기를 써본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면 돼요. 그래서 하면 되는데 우리 노트 같은 데에다가 갖다 놓고 그냥 한 줄씩 한 줄씩 쓰는 거예요. 1, 뭐, 2, 뭐. 자,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자, 이 시간까지 잠이 안 오고 있어서 감사하다. 자, 몸이 앉아있는데 자세가 편안해서 감사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게 쓰는 거예요. 이것도 억지로 찾아내는 게 아니고 그런 게 감사일기예요. 그래서 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습관화의 법칙이 있는데 이 습관화의 법칙을 의도적으로 깨뜨리는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원망하고 등등한테 억지로라도 내가 감사를 하려고 애를 쓰면은 습관화, 이 부정적으로 습관화됐던 것이 깨뜨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겼던 단순한 즐거움을 인식하고 고마워.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감사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일상생활에 당연하다고 느끼고 지나쳤던 것들이 다 하나하나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요. 감사 증폭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져요. 이건 똑같아요. 원망도 하면 할수록 자꾸 커져요. 그래서 결국 본인의 선택이다. 그 이야기예요. 본인의 선택이다. 내가 원망만 하면서 살 거냐? 감사하면서 살 거냐? 본인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쉽게 그리고 빈번하게 경험하더라. 자, 삶의 모든 것이 하나의 선물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자비 명상은 우선 내 자신에게 먼저 보낸다. 호흡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힌 뒤 의식적으로 자신을 향해 사랑과 친절의 느낌을 일으킨다. 간단한 문구 예컨대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성장하기를 등의 간단하면서도 마음을 올리는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해 되뇌어본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심상화해본다. 이게 그래서 자비명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 이 문구를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자기를 축원하기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 그런데 자비명상은 순서가 제일 처음에는 자기 자신한테 축복을 보내는 거예요. 축원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먼저 보내고 이게 이제 웬만큼 익숙해지면 그래서 매일처럼 소리 내어서 이 문구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하루에 몇 번 할 거냐는 건 내 마음이에요. 언제 할 거냐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근데 소리 내서 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나 자신에게 보내는 자비명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웬만큼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축원하는 것까지 플러스 시키고 그게 또 익숙해지면 좋고 싫음이 중립적인 사람까지 확대시키고 그게 더 플러스되면 최후의 마지막 순간이 내가 미워 죽겠는 놈, 저거 벼락 맞아 안 죽나 싶은 놈, 저 하늘은 뭐하노 저런 놈 안 들고 가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자비명상을 하는 게 맨 마지막 순서예요. 여기까지 가려면 몇 년 걸리죠. 이거 처음부터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럼 효과 없어요. 자비명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냐면 자비명상을 하다 보면
5분 정도만 하면 내 마음에 사랑이 확 올라오는 게 내가 느껴져야 돼요. 마음이 훈훈하고 데펴지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자비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계속 안에서 사랑을 불러일으켜서 이 사랑을 처음에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자꾸 매일처럼 해서 이제 익숙해지면 사랑을 보낼 수 있는 양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나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한테 이걸 보내는 거예요. 이 축원을, 이 마음을.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냥 이렇게 별로 나하고 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 누가 딱하다 또는 텔레비 같은 데보다는 아, 정말 저 사람 참 안 됐다 요새 우크라이나 사람들 전쟁하느라고 참 안 됐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이걸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매우 내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때 미운 놈한테도 보내주는 거예요. 저거 벼락 맞아 누나 했던 놈한테 그래도 했는 짓은 괘씸하지만 오래오래 살아라 하고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자비명상이에요. 그 다음 마음챙김명상, 호흡. 마음챙김명상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호흡명상인데 지난번에도 이거 설명했었잖아요. 이게 원래는 윗바사나라고 하는 용어를 영어권에서 마인드풀니스라고 번역했고 그걸 다시 우리가 가져와서 마음챙김이라고 심리학자들이 번역한 겁니다. 그 호흡의 주의에 초점을 두되 자신에게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느껴지는 대로 자각합니다. 내게 느껴지는 모든 촉각 모든 청각, 흔히 눈은 감고 하거든요. 눈은 감고 하기 때문에 모든 촉각, 청각, 이거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감각과 그냥 생각은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냥 떠오른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도 내버려 두는 거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건을 대하듯 내버려 두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호흡에다가 항상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밖에서 들어오는 거를 내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마음 챙김 접근법은 신념 변화에 초점을 두지 않으며 내적 경험과의 관계 변화, 즉 탈중심화된 관계가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 마음 챙김을 자꾸 하다가 보면 결국은 수용이 촉진된다는 거예요. 수용이 촉진된다는 것이고 이것도 뭐 인터넷에 찾으면 많이 나오죠. 그 다음 마음 공부. 하는 게 이게 원불교에서는 원불교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불교 마음 공부는 꼭 원불교 교도가 아니라도 누구나 가면은 같이 그냥 하는 그래서 가톨릭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원불교 마음 공부하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등등 하거든요. 종교하고 관계없이 별개로 마음 공부를 원불교에서는 각 교단들마다 이런 그룹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고 이야기인데 요것도 김재은 선생이 만든 자료인데 제가 그대로 놨거든요. 읽고만 지나갈게요. 삶이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묘한 신비구나.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립다, 보고 싶다, 짜증난다, 행복한다, 화난다, 지겹다, 열받는다, 속상하다, 슬프다 등등 이런 게 이제 우리 마음인데 마음의 원리에는 나는 마음이 있고 내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 나는 마음은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마음,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 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든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화가 벌컥 나도 아무 문제 없다 하는 거예요. 불안해져도 아무 문제 없다. 나는 마음은 아무 문제 없어. 이거는 마치 그냥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나는 마음과 내는 마음은 다른 거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 나는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나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부모한테 욕하고 화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일단 멈춰야 된다. 경계다 하고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화가 났다 하면 이 분노가 어디서 왔을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저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이 마음이 없었는데 왜 저 사람을 만나서 이런 마음이 올라왔지? 하는 화가 나든 뭐라든 요거를 이제 경계라고 표현해요. 원불교에서는. 또는 원불교만이란 불교 용어에서 내 마음에서 뭔가 탁 올라온 게 포착되는 요런 걸 경계라고 해요. 마음이 화가 난다, 마음이 불안하다, 마음이 어떻다, 등등. 그거를 내가 알아차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계는 내가 인간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아, 내한테 이런 마음이 올라왔구나.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좋은 마음도 없고 나쁜 마음도 없습니다. 감정도 좋은 감정도 없고 나쁜 감정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하는 거죠. 전부 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 저런 감정 다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나의 감정입니다. 이건 좋은 감정, 이건 나쁜 감정이 하고 구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을 그대로 내가 알아차리고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차리면 멈춰집니다. 알아차리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알아차리면 감정이 쉬워집니다. 알아차려면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죠. 요건 맥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원리는 요거하고 똑같아요. 이 마음 공부하고. 자, 그래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없이 이게 전부 다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나는 좋은 놈이기도 하고, 나쁜 놈이기도 하고, 이상한 놈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나한테 올라오는 것 뿐이지. 모두가 다 나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나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마음 공부다. 그 다음에 나를 가족이 받아들이고 가족이 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런 게 내가 가족을 받아들이고 가족이 나를 받아들이고 하여튼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 마음 공부는 선순환으로 가는 길이다. 멈추고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과 깊이 만나는 공부, 다른 사람에게 이해해주고 알아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내 마음을 넓게 이해하고 알아주는 공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크게 인정하는 공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뜨겁게 사랑하는 공부, 이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대한 것도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심리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 하는 게 받는 게 자기 노출에 도움됩니다.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서전 쓰기 이거 자기 노출 방법으로 무지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자서전 쓰기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 공개를 하고 활동하게 된 사람이 우리 이관형이라고 해서 나는 조현병 환자입니다 라는 책을 써서 그 친구가 이후에 이제 결국은 대학원 석사도 하게 되고 박사도 하게 되고 세바시 출연도 하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죠. 이 친구는 보면 자서전 쓰기를 하게 됐던 게 대학 다니고 할 때 그 교회를 다니는 그 교회 청년회가 그 교회는 자서전 쓰기를 했나 봐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한 장, 두 장 써와서 남들한테 읽고 발표하게 하고 그걸 점점 분량을 늘려가도록 자기한테만 그런 게 시킨 게 아니라 모든 청년 참가자들한테 그렇게 시키다 보니까 대학 졸업할 때 되니까 책이 한 권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걸 출판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결국 따듬어서 출판하고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는데 아무튼 자서전 쓰기가 무지무지하게 도움됩니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나중에 우리가 초급 심화 과정 가면 초급 심화 과정부터는 그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제 우리 당사자들 가족들한테 저도 자서전 쓰기 하도록 우리 당사자들 가족들 여기 계신 분들 자서전 사실은 다 쓰셔야 돼요. 자서전 쓰시는 게 자기 자신의 변화에 도움이 되고 애를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다른 가족들, 다른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돼요. 가족분들도 자서전 쓰셔야 되고 당사자분들도 자서전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대중강연하기 이거 무지무지하게 도움되는 일이죠. 나중에 대해서 이제 내가 나를 드디어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이 돼서 남들 다른 가족들 앞에서 내 경험담을 들려주고 다른 환자들 앞에서 내 경험담을 들려주고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드디어 자신감이 생기면 카메라 갖다 놓고 캠코더 갖다 놓고 찍으라 해서 유튜브에 내 얼굴 공개하고 등등 이렇게 되면 이제 더더욱 더 선순환이 더더욱 촉진되죠. 이렇게 이제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조은의 마음 약국에 조은의 가족들이죠. 처음에 조은의 마음 약국에 조은의 가족들이 조은의 마음 약국 방송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자막 없 얼굴 없었어요. 그냥 빈 화면에 그냥 사진 하나 띄워놔 놓고 말로 녹음만 떠서 하는 방송을 하다가 한 몇 해가 지나면서 이제 드디어 가족들이 자기 공개를 하기 시작. 지금은 뭐 온 가족이 다 자기 얼굴부터 시작해서 자기 모든 걸 까발려놔 놓고 유튜브 상에 지금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근데 그게 본인들로 하여금 훨씬 더 가족 관계도 더 좋아지게 만들고, 각자 각자도 더 좋아지게 지금 만들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오늘은 뭐 시간이 1시간 5분이나 초과했네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제목만 읽어보자면, 첫 번째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란, 두 번째 악순환과 선순환의 개념, 세 번째 역경을 통한 성장의 개념, 네 번째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 다섯 번째 침습적 반추에 먹는 이유, 여섯 번째 침습적 반추에서 벗어나는 방법, 일곱 번째 의도적 반추를 시작하는 방법, 여덟 번째 수용을 촉진하는 방법, 아홉 번째 선순환을 촉진하는 방법, 열두 가지 요렇게를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